세심한 끄덕을 톡톡히 봤다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. 난데없이 뭔가를 꺼내듭니다. 그 정체는 다름 아닌 귀여운 아이의 사진. 그런데 유난히 유모차가 많아 보입니다. 제가 유모차를 살 때마다 그 유모차들이 고장이 나서 다섯 번이나 교환을 했거든요. 다섯 번이나 교환을 했다고요? 이게 유모차 첫 번째 유모차인데 그렇게 오래 타지도 않았는데 바퀴가 덜렁 빠져버리고 2009년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바퀴가 빠지고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등의 문제로 고초를 겪어야 했던 주인공. 문제의 유모차들은 모두 KC마크가 실행되기 전 복잡한 인증마크 취득 과정을 거쳐야 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유모차였습니다. 이게 제일 오래 탄 유모차예요. 다섯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만날 수 있었다는 최고의 유모차. KC마크 있는 유모차거든요. 이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한 횟수로 5년째거든요. 제가 예전 유모차에 대한 콤플렉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. 특별히 KC마크 이거 확인을 하고 샀어요. 그랬더니 5년째인데 아무 문제 없이 AS 한번 받지 않고 잘 쓰고 있어요. 제가 그래서 저 유모차 사건 이후로는 이렇게 KC마크를 꼭 확인하고 장난감도 사거든요. 아이들의 장난감은 물론 스마트워치와 태블릿 PC까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온통 KC마크 뿐이네요.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안전 인증 팁 한 가지. 제품 안전 정보 포털에서 공산품, 전기용품, 어린이 용품 중 안전 인증 및 안전 확인 품목에 대해서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. 인증 정보 검색 로그를 클릭한 후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자세한 인증 과정은 물론 인증이 취소된 제품들의 정보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. 제품 구매 전 저희 제품 안전 정보 포털에 오셔서 인증 번호를 검색 후 구매하시게 되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소비자의 든든한 안전 지킴이 KC마크를 꼭 확인해서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?